향유길과 교회 이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는 어젯밤에 예루살렘에서 이 부엘세바에 와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군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요. 제가 있는 이곳은 아브라함의 우물입니다. 제 뒤쪽으로 우물이 하나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저 앞에도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시죠. 이 우물이 깊이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파도 물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 이 부엘세바까지 왔습니다. 마치 대상들이 먼 곳까지 가듯이 아브라함은 중기 청동기 시대 때 이렇게 먼 곳을 하느님의 약속을 따라 이곳까지 찾아왔던 것이죠. 자, 이제부터 향유의 길과 교회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3박 4일의 긴 여정을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겠습니다. 향유의 길을 생각하니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낙타를 이용했을까요? 라는 질문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족장시대에 과연 낙타가 가축화되었을까라는 것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기존의 학설은 이스라엘에서 낙타가 가축화된 것은 기원전 10세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낙타를 사용했다는 창세기의 언급은 시대착오적 기록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그 견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낙타가 가축화되었음에 대한 증거가 곳곳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족장시대인 중기청동기 시대에는 낙타가 이미 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고고학 발굴 현장에서 낙타를 사용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최근 학자들은 창세기에 22번 언급된 낙타는 더 이상 아나크로니즘, 즉 시대착오적 기록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유의 길을 찾아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떠올랐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을 방문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용했을 것이고 나바티안 상인들에게는 필수 용도였던 낙타를 직접 타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낙타를 탄 곳은 맘시트 바로 옆입니다. 이 맘시트는 나바티안이 만든 고대의 도시이고 향유의 길 북쪽 노선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맘시트 국립공원 안에 있습니다. 향유의 길이 지나가는 몇몇 거점 중에 유일하게 성벽으로 쌓여있는 도시는 이 맘시트뿐입니다. 이 성벽의 둘레는 무려 860m나 되는데요. 마다바 지도에도 이 맘시트에 성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문을 그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시트에는 큰 교회터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서쪽 교회는 세인트 닐루스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가 후원해서 만들었다는 모자이크 기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동쪽 교회는 순교자의 교회라고 합니다. 순교자의 뼈가 다수 발굴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바닥의 모자이크는 42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맘시트에는 나바티안인의 전형적인 주거지 흔적도 발굴되었는데요. 이들 나바티안은 누구일까요? 이 이름의 기원은 성경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의 장자는 창세기 25장 13절에 의하면 느바욧입니다. 이 느바욧이 나바티안 이름의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원전 4세기경에 독립된 정치적 실체로서 등장하게 되었고 나바티안 농사법을 발전시켜 강수량이 적은 광야에서도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에돔 족속이 나바티안인을 피해 네겝으로 들어왔는데 이들이 곧 이두메아입니다. 나바티안인은 교역을 강조했는데 이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대 교역료가 바로 향료의 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고대의 교역료가 있었을까요? 이미 청동리 시대에 네게부와 아라바 골짜기에는 구리광산을 발굴하고 채굴한 광물을 운반하기 위한 교역료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엔핫제바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는 민수기 21장 10절에 나오는 오봇을 엔핫제바로 보기도 합니다. 페트라를 통과한 향료의 길이 아라바 골짜기로 넘어오면서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그중 북쪽 길이 엔핫제바를 지나 맘시트를 통과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라바 골짜기에 엔핫제바에 있는 비블리컬 타마르에 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8절인데요. 솔로몬의 건축물에 대한 구절입니다.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히브리어 성경에는 크티브와 케레라는 규칙이 있는데요. 크티브는 본문에 기록된 것이고 케레는 이것을 바르게 읽는 법을 말합니다. 이 구절에 다드몰은 크티브이고 이것을 케레로 해서 다말이라고 읽습니다. 즉 들에 있는 다말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곳이 이 구절에 있는 들에 있는 다말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실제로 기원전 10세기에서 6세기까지 이스라엘의 주거지와 요새가 발굴되었는데요. 제 뒤쪽에 케이스메이트 게이트가 있고 이 성문 바로 앞에 전형적인 이스라엘의 주거지인 사방 구조의 집도 발굴되어 있습니다. 만약 민수기 21장 10절에 나오는 오봇이 엔핫제바라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친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성막 모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 때 광야를 지키기 위한 다드몰, 즉 다말을 건설했다면 그것은 광야를 통과하는 교역료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페트라를 통과한 향료의 길이 아라바 골짜기에서 이곳 엔핫제바를 지나 맘시트로 이어졌는데 솔로몬 때처럼 로마 시대에도 엔핫제바는 중요 교역료인 향료의 길을 지키기 위한 요새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향료의 길 시작 부분에 있는데요. 뒤쪽에 데레카 바사밈, 즉 향료의 길이라고 적혀 있고 낙타들이 줄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향료를 실은 상인들이 페트라를 통과해서 아라바 골짜기를 건너 네게부를 지나 가자까지 가는 것이 향료의 길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상인들이 페트라를 지나 아라바 골짜기를 건너기 위해 첫 번째 기착지인 호르밧 모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츠페 라몬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처음 가는 길이고 특별히 오프로드로 가야 되는 길이기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멘과 오만에서부터 출발해서 가자의 항구까지 이어지는 고대의 무역로를 향료의 길이라고 합니다. 길이는 무려 2,400km에 이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주요 교역물이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은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준 선물이기도 합니다. 향료의 길은 페트라를 지나 아라바 골짜기로 들어서면 크게 두 개의 길로 나누어집니다. 이미 북쪽 길은 살펴보았습니다. 엔핫제바를 통과한 후 맘시트를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남쪽 길은 미츠페 라몬을 통과해서 가자 항구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호르밧 모아의 요새입니다. 향료의 길 중에 네게부에서의 첫 번째 기착지인 이 모아를 지키기 위한 요새이죠. 기원전 3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기원 후 106년에 로마에 의하여 나바티안이 멸망된 이후에도 이 요새와 첫 번째 기착지인 모아는 계속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두 번째 기착지인 호르밧 카체라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 멀리 아라바 골짜기와 그 너머 에돔 산지가 훤하게 내려다 보이고 있습니다. 저곳에 있는 페트라에서부터 출발한 향유를 실은 상인들이 호르밧 모아를 통과하고 이곳 카체라를 통과해서 마크테시 라몬 안에 있는 샤카로닌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오프로드는 완전 초보인지라 초반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차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가는 길인데 길도 험할 뿐만 아니라 바로 옆이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길을 찾아가지 말고 두 번째 기착지까지만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기착지인 니카로트는 생략하고 광야를 돌아 나와 미츠페 라몬을 통해 네 번째 기착지인 샤카로님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한 샤코로님인데요. 이곳은 예멘에서부터 가자까지 가는 전체 향유의 길 중에 61번째 정거장입니다. 크기는 42m 정도인데요. 이곳 역시 기원전 1세기에 나바티안인들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기원 후 106년에 이 나바티안인들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된 이후에도 로마인들은 이곳을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곳에는 특별한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곳에서부터 마크테시 라몬이 시작된다고 하여 샤르 라몬, 즉 라몬의 입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향유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이틀간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향유의 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 내 향유의 길에 있는 4개의 중요 기착지가 200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이 어디 어디인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모두 교회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레이트라웃!